정말로요, 저도 사는 게 억울하고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그냥 월급 많이 나오고 사는 거 편하니까 어려운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 제가 겪어본 여지까지 어려서부터 겪어본 세상은 정말로 솔직히 억울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전 국민들의 생활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저는 느끼고 보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라에서 법을 제대로 잘 개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모든 사람의 삶이 그 억울한 것이 사라지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롭힘과 억울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것과 시민들의 당하는 고통, 살아가기에 정말 힘들게 다스리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지도자 여러분들께 깨우침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좀더 편안하고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고 뭔가 바들바들 떨면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이 편안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억울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고통 소리는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외침 소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지도자님께 말씀하셔서 저와 같이 말씀하시듯이 이 억울하고 힘든 세상, 정말로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억울하고 힘들게 살고요. 진짜로 뭐라 그럴까, 각 국민들마다 지상에서 장대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할머니들, 허리가 구부러지고 팔다리가 아프게 일하시는 분들,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노가다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군인들이나 정말로 이 세상을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다스렸어요. 이제는 현 시대에 맞춰서 좀더 지혜 있고 후원하게 사랑으로 감싸면서 어머님의 사랑으로 주듯이 풍요롭게 좀 주시고요. 공정하게 좀 가난한 시민들에게도 주세요. 여보세요. 이 세상 빨리 바꿔주세요. 전쟁이 나서 억울하게 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폭탄을 맞아서 몸에 스킨이 다 갈라지고 그 뜨거운 고통에 아픔을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할머니들이나 군인들이 죽어간다는 것도 슬프고요.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싸움을 하거나 싸움을 해서 죽는 자나 다 똑같이 정말 억울하고 비상해요. 솔직한 마음에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여러분, 세상을 지도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 만큼 주시면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제약을 짓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는데, 여보세요. 이 세상을 빨리 바꿔주세요. 정말로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 모든 국민들이 억울하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들의 삶도 억울하고요.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데, 내 삶과 남의 삶이 그것을 똑같이 생각할 때 인간에게 태어나서 동동하잖아요. Human Head is Right. 인간의 동등한 기본 권리. 모든 것이 이제는 공급해 주시고 일도 조금씩 하면서 나누어 가면서 일할 때 상여금이 한 달에 솔직히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거 종이 찍고 나라에서 돈 만들면은 너도나도 대학교도 가고 뭐 대학원도 가고 훌륭한 사람들 되어서 일도 뭐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기계 하는 사람이면서 반나절이라고 한 3일 정도 일을 하면
모든 것을 이제는 공급해 주시면서 일을 하는 세상, 나눠가는 세상. 우리 다 같이 국민들과 이 전 세계가 내 어머님 아버지 친형제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우리 한번 멋지게 바꾸고 다시로 봐주세요. 정말 저도 억울하고 잔변하는 내 때문에 눈물만 펑펑 나거든요. 억울한 이 세상 진짜 억울해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마음 뿌듯하고 수원 성취되는 자유로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이 되게 마음껏 주고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여러분들, 장군님들 협조해주세요. 빨리빨리 이 세상 바꿔주세요. 너무너무 슬프니까요.